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옷장, 옷장이에요? 네. 옷장 속에 들어갔어요? 어머. 문 닫았어요. 범사 나와. 범사는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지금 화가 났는데 나를 와서 좀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화를 풀어줄 기회를 지금 엄마한테 일종의 주고 거죠. 있는 건데요. 어머니가 봤을 때도 아, 얜 좀 쉽다, 얜 좀 어렵다 이런 구분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범준이는 좀 쉬워요. 좀 무던하거든요, 성격이가요. 그런데 네. 이제 범서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가지고 네. 좀 힘들어요. 제일 네. 신경도 많이 쓰이고요. 첫째가요? 네. 자, 어머니 말씀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범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저희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때리지 마. 왜? 왜? 뭔 소리인지 따라하고 있는 거죠, 엄마? 지금 놀이 중인데. 엄마. 응? 근데 먼저가. 아! 먼저 못하나? 갑자기 가나 잘 놀다가 엄마한테 보여야지. 야! 놀러와. 아이고 속상해라. 범사! 제일 범준이가 먼저 때렸네. 맞아요. 지금도 노는 중이야.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누가 막 건든다거나 하면 스스로 감이 나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막 갑자기 막 화를 못 참고 범주이나 범사를 미치기도 하고요. 빨리 일어나. 일어나. 저 좋아요 아주. 시절계 놀이. 범준이 같은 경우는 막 삐지고 화가 있어도 전투표를 두고 먹다가 놔뒀다가 좀 있다가 다시 범준아 가면은 괜찮아져요. 거든요. 근데 범서는 한참 걸려요. 쟤는 내가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옷장이에요? 네. 옷장 속에 들어갔어요? 어머. 문 닫았어요. 범서야 나와. 응? 왜? 왜? 속상해? 응? 나와 같이 나와. 왜? 또 문 닫는다. 범서. 범서 나오세요. 엄마 다음 주에 부엌에 가 있을까? 부엌에 가 있을까? 왜 속상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일이 좀 오늘 또 자주 있나요? 네, 자주 있어요. 왜 그러는데? 안 나오고. 응? 엄마 이거 봐. 야, 그래도 혼자 저렇게 기부를 까는 거야? 오, 잘하네. 각도 잘 맞추고. 준이가 왜 나 빨리 왔어? 준이가 하면 되지 뭐. 왜 또 왜 왜 왜? 왜? 아, 범서가 하고 싶었구나. 나는 범서 건가 보다. 아, 범서가 뭔가 좀 쌓인 게 많네. 와, 얘 자기 전인데 지금 자기 전까지 전쟁이 계속되네요. 진짜.
엄마는 저런 모습이 미우시죠? 범서가 너무 힘드시고. 나는 울은 적이 있는데. 언제 울었어? 순이가 입을 먼저 닦아줘서 내가 울었어. 아니 이불을 깔라고 시켰는데 하기 싫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깔아서 울기도 하고. 저는 사실 범서가 옷장에 들어가는 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자주 그러나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저가 대 혼나면 그렇게 한 번씩 그래요. 그게 숨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범서의 행동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좀 힘드세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폭력성도 보이고 얘기를 왜 그런지 얘기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냥 방방 뛰고 울기만 울고 가음만 지르니까 거기서 또 화가 나고 그래요. 만약에 엄마가 굉장히 좀 강한 기질이시면 저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스트레스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 범서 어머니 기질 자체가 아주 요약하면 헌신적이고 조용한 평화주의자시거든요. 갈등 되게 싫어하시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웬만하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막고 싶은.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과 갈등을 해결해야 될 바에는 그냥 갈등을 아예 피해버리고 이 관계를 안 맺는 게 나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분이거든요. 범서의 기질 중에는 주도성도 굉장히 강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세 명을 키울 때 다 똑같이 에너지를 분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질적 특성이 범서에게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아이인 거죠. 이 아이한테는요, 문을 열고 애가 이렇게 보면은 장롱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요, 문을 또 지가 열어요. 네. 네. 근데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좀 나를 봐도 된다라는 뜻인데 그때 왜 닫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한테는 이게 그 왜라는 게 그 정말 궁금한 퀘스천 딱 물음표에 왜라고 안들 당장 나오라는 말로만 들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시 얘기해 본다면 그 문 옆에 잠깐 앉으셔가지고 범서야 너가 얘기해주면 엄마가 너를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아이한테는 그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입장을 조금만 대변하자면은 같이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뭔가 집어 던지고 막 발악하고 때리고 이거는 좀 과격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어떻습니까? 범서의 이런 행동들. 지금 옷장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평소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좀 듣고 싶어요.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되지 설명한 또 그러면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응, 가면 이제 됐어, 이제 나가서 놀자 이렇게 하면 안 나가고 혼자 방 안에서 쭉 앉아 있거든요. 네. 그럼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고 그냥 좀 나와버려요. 범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지금 화가 났는데 나를 와서 좀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화를 풀어줄 기회를 지금 엄마한테 일종의 주고 거죠. 있는 건데요. 그때 어머님께서 솔직히 공평하게 이렇게 잘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범서 쪽으로 이 레이저가 발사가 되면서 범서한테 이렇게 혐의를 돌려는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니 저 살짝 봤거든요. 근데 준이가 먼저 보셨어요? 범준이가 먼저 범서를 이렇게 꼬집고 그치, 살짝 때리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았을 뿐 살짝 네 자극했어요. 그거 못 보셨죠? 네, 그거 못 보셨죠? 아까 범서가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땐 범서가 울었다가도 엄마가 몇 마디 하면 준이처럼 잘 달래지고 금방 헤헤 웃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주면 좋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부분이 꽁하게 남아있고 그 분노가 깔끔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떤 마음을 주겠어요? 화가 나죠. 얘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분이 풀어지는 걸까? 다섯 손가락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아이 없다곤 하지만 그 기질적 특성 때문에 조금 더 사랑이 가고 약간 밉고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머님께서 조금 인식을 하면 범서가 나를 평소에 좀 힘들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약간 범서보다는 그 상대편 준이나 소리의 편을 들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부분을 조금 평소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